장난은 칠 때 안 칠 때를 잘 구별하더라고. 여기 1,000원 줍고 여기 6,000원 줍고. 저희 원진이 형이 아스트로 선배님 팬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有颜任性，送宝宝他家大姐姐李高荣。 이제 성민이는 이제 엉덩이가 되게 특출나서. 안녕하세요. 예. 와우 와우. 아이돌 샤브 라 MC 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아이돌 샤블라 주인공은 바로 데뷔 4개월 만에 신인상을 받았고 뜨거운 플레임과 함께 이렇게 초고속으로 컴백한 크래비티입니다. 일단 먼저 소우TV 시청자분들한테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개커슬!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자기소개를 중국어로 간단하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볼게요. 원진. 원진. 원진분. 네. 니하오, 워시 성민. 성민분, 성민분. 다자하오, 워시 형준. 형준씨. 다자하오, 워시 알렌. 아, 알렌씨. 大家好，我是成龙。啊，大家好，我是吴斌。哇！耶！大家好，我是太阳。呀！大家好，我是蔡琳。呀，这里是。哦，大家好，我是明明。呀！네, 감사합니다. 네, 크래비티는 이번에 또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컴백을 했는데 새 앨범의 컨셉과 타이틀곡을 좀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 이번에 시즌 2 하이드아웃 더 뉴 데이 위 스텝 인투로 돌아왔는데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내리든 새로운 세계에서 저희가 느낀 감정과 그런 경험을 담은 곡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플레임은요. 어반 힙합 장르의 곡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층 더 성숙해진 크래비티의 팀워크를 만나볼 수 있는 곡입니다. 아~ 이번 타이틀곡에 또 이제 포인트 안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포인트 안무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진이가. 네. 앨런이 형이랑 같이 할까요? 저희가 앨런이 형. 네네.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 원진이가 잘 추는데. 아, 그러면 셋이서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3개 있잖아요. 그럼 각자 하나 시켜주세요.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 몰래 지폐 죽기라고. 네네. 여기가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예예. 발로 이렇게 몰래 죽는 거예요. 오. 보여주세요. 여기 1,000원 죽고 여기 6,000원 죽고 하고 이렇게 몰래 발이 뻗는 중입니다. 아, 이거 귀여운데 이거 맞아요? 아, 그러면 세 명 같이 네. 이제 네, 약간 노래 네, 맞춰가지고 불러주세요. 5, 6, 7, 8 Wake up, wake up, 멈추지 않아. 감사합니다. 미니 씨. 아, 네. 네, 네. 미니 씨는 또 고3이네요. 아. 네. 이게 하루에 몇 시간을 자나요? 고3이면. 아, 사실 제가 잠이 좀 많아서 네, 네. 한 8시간 넘을 때는 한번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자는 편인 거네요. 네. 그러면 먹는 것과 만약에 잠자는 게 있다. 그럼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잠이 먼저. 아, 역시. 그죠. 잠을 자야죠. 커야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커야. 그만 크세요. 네. 네, 구정모 씨. 아, 네. 네, 네. 정모 씨는 네. 평소에 이제 혼잣말을 자주 많이 한다고. 네. 되게 혼잣말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개그모의 개그 컨셉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 네. 그럼 뭐 어떻게 아니, 저는 네. 솔직히 제가 혼잣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네네. 그래서 멤버들이 보면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약간 많이 특이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면 네.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지 이제 멤버들도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아 오늘은 풀라면으로 먹어야지. 아 오늘은 검은색 젓가락을 써야지. 오. 생각이 바로 바로 입으로 나오는 스타일. 어 뭔가 이게 보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재밌어요. 예. 세림 씨. 네. 세림 씨. 네. 세림 씨는 또 이제 리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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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무인도에 간다면 멤버들에게 아. 각각 어떤 일을 시킬 건가요? 이제.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예. 예.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은 무인도에 가면 먹을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엔 저랑 우빈이만 있으면 네네. 저희 크래비티 9명 멤버들 다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행동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온다든가 이제 네, 식재료를 이렇게 제가 하고 우빈이가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고 아. 멤버들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네, 딱 뭔가 뭐라 해야지 약간 너무 듬직하네요. 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알아서 갖고 먹으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한 방에 네. 형준 씨, 형준 씨. 네. 네, 형준 씨는 이제 멤버들과 함께 고향 통영에 가고 싶다고. 아, 네. 네, 근데 저도 경상남도거든요. 아, 진짜요? 아, 저도 진주 이제 경상남도 출신인데.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사투리로 고향의 맛있는 것들과 재밌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냥 맛있는 곳이랑 이렇게 재밌는 곳. 아, 네. 그냥 저희 통영은요. 그 사투리로 소개받아요. 아, 사투리가 아예 안 나온다. 영재가 사투리를 하라 그러면. 아, 근데 그래요. 근데 뭔지 아시죠? 시키면 약간 네. 못 하겠는 거.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이제 완전 고향인데 네,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해보. 저 잘 못해요. 일단은 동피랑이라고 벽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는 꿀빵이랑 굴 그리고 초록김밥 굉장히 유명하고 이순신 공원 이런 데 있거든요. 이순신 공원 아 이순신 공원 네 그건 한번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 그럼 소풍을 또 이순신 공원 또 많이 가겠네. 네 그쵸 아 많이 가겠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원진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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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 씨가 어렸을 때 단역으로 뿌리 깊은 나무에 아, 네. 제가 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지금 봤는데 되게 짧게 나왔더라고요. 딱 짧게. 네, 딱 짧게. 예, 네, 이거 연주가 가르쳐 주는 글자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네. 씬을 좀 재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아, 재현이요. 이거 연주가 가르쳐 준 글자다. 아, 네, 이거를 같이 네, 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었고. 어? 이거 연두가 가르쳐 준 글자다. 어, 딱 이거예요. 아. 네. 딱 이 톤이에요. 예. 하나도 안 그랬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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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태영 씨와 성민 씨는 이제 막내 라인으로서 형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형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한테 야자 타임을 드릴 겁니다. 아, 예. 태영 씨와 성민 씨가 형들한테 이제 야자 타임을 하면서 예. 사랑하는 만큼 야자 타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 네. 뭐 어떻게 제일 맏형이 어디? 세림이가 네. 세림이가 일단 우리 여덟 명을 잘 이끌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항상 듬직하게 자리를 잘 채워 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어, 있다. 예, 세림. 아.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솔직히 이거는 성민이가 저보다 원진이한테 할 말이 아~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원진이한테 한 말 하는 말을 좀 들어보고 싶네. 아, 우리 원진이 일단 너무 귀엽고 항상 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원이 너인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네. 장난은 칠 때 안 칠 때를 잘 구별하더라고. 장난은 칠 때 안 칠 때 구별해, 베이비. 자, 태영 씨. 네, 예, 예, 예. 어, 태영 씨가 또 야자 타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어, 일단 우빈이가 아주 숙소에서 요리를 아주 자주 해주기 때문에 어, 예, 예. 어, 내가 가끔 배고플 때 해달라고 하면 바로 말을 해주고 그래서 고마워. 뭔가 되게 화목하네요, 뭔가. 네. 아, 그렇구나. 계속 화목하구나. 네. 네. 엘렌 씨. 네. 네, 네. 엘렌 씨가 또 잘하는 중국어가 네.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 약간 되게 좋아하는 말 있는데 네, 네, 네. 약간 저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중국어로 하면 구징 간라이.
국진 깐라이. 그래서 사자성어인데 한국어로는 고진 감래. 비슷하죠? 쉽죠? 신기하다. 네. 우빈 씨. 예. 네. 우빈 씨는 크래비티 요리사로서 멤버들한테 해준 요리 중에서 네. 가장 맛있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저희 멤버들끼리도 자주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고추장찌개 아닌가요? 아, 고추장찌개요? 맞아요. 고추장찌개를 오우. 고추장찌개 맛있었어요? 네,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착한데. 예. 잘하나 봐요, 정말로. 네, 진짜. 네. 나중에 꼭 저도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영광까지는 아니고.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긴장했어, 오늘? 저희 원진이 형이 아스트로 선배님 팬이에요. 아, 저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서로 너무 배려를 하다 보면 이러네. 자, 이제 게임 코너로 왔는데요. 네. 네, 이번에 게임 코너가 이제 크레오 파트라 다들 아시죠? 네. 네, 네. 멤버들은 이제 순서대로 고음 대결을 할 건데 최종 우승자한테는 1분 동안 개인 PR 타임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네, 이제 뭔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안녕 클레오 파트라 세상에서 자 할게요. 네. 자 준비 시작.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간데이터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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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좋아 이거 피하시자. 되게 이쁘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진 거죠? 성민이가 졌죠. 네, 성민이가 졌고. 아, 제가 지겠어요. 성민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진 씨가 이제 1등을 하셨는데 네. 저희 PR을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 럼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크래비티가 네, 8월 24일. 와우. 크래비티 시즌 2 The New Day We Step Into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번에 플레임이라는 타이틀곡으로 굉장히 또 열정적이고 또 섹시하고 살짝 몽환적인 그런 네. 크래비티를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멋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서브곡도 활동을 하는데 우아라는 곡으로 또 활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파트 안에서도 제 파트가 제일 멋있으니까 여러분 날 깨워내는 걸어삽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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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항상 제가 사랑하고 진짜 여러분 얼른 꼭 이 시기가 좋아져서 꼭 저희 무대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그냥 거의 뭐 속사포처럼 나왔는데 네, 정말 잘하셨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게임 2. 아, 예. 예.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인 건데 순서대로 틀 건데 이건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춤을 이렇게 정확하게 춰주시면 네. 먼저 간식을 고를 수 있는 네, 차세가 주어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골라주세요. 와.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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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골라주시면 돼요. 와. 예. 네. 저는 이거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예, 이것도 맛있었고, 네. 이게 저는 제일 맛있었고. 아, 그건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한번 더 갈게요.
아, 마라탕 좋아하는 괜찮아. 이거 맛있다. 됐다. 처음에. 어, 맛있다. 오. 먹을 사람? 이거 맛있어. 주변에 나보다 안 먹는 거예요? 조심해, 조심해. 어, 너무 맛있는 게 못 맞죠? 이게 맛있는 게 일반에 수분을 다 일반에 수분을 다 아, 이게 맛있네, 저거. 이게 맛있네. 이게 맛있네. 이건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보자. 이게 멸치. 뜯지 마요. 네. 아직 뜯지 가서. 네. 맛이 어때요? 아, 원래 먹어봤죠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고향 맛. 고향 맛? 고향이 맛. 여기서 어떻게 고향 맛이 나지? 이거 어떻게 고향 맛이 날까? 이거 뭐지? 이거는 뭐 죽순. 아, 죽순. 죽순. 대나무. 이거는 곤약이에요. 곤약인데 약간 마라맛 나는 곤약인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 멋진 거 아니야? 곤약. 아,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 뭐? 이거 맛있어. 이거 마라 곤약이래. 양마 곤약. 맛있다. 왜? 아, 이거 딱 봤는데 저기 나도 뭐 어떤 거? 이거 에그 먹을 때 이거 맛 젤리? 어땠어요? 아, 저요? 네. 저는 그 마라맛 그 곤약 그게 진짜 아, 진짜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여러분들 촬영 어떤 느낌?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유, 이거 맛에 대해서? 저는 이거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젤리 맞아요. 예, 젤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었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다 했지만 다 이렇게 같이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네. 오늘 긴장한 원진 씨부터. 네, 원진 씨. 샤댄주 내시과빙 님께서 오, 되게 잘하시네요. 팬들이 원진 씨의 슈퍼스타 스타십 기록을 깬 후에도 슈퍼스타 스타십을 하고 있나요? 기록을 두 번이나 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어, 제가 이거를 월드 레코드라고 제일 네네네. 높은 기록을 세웠었는데 아~ 네. 팬들이 그걸 깨시더라고요. 제가 안 깨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아,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다시 깨려고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예? 아, 아직 카드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쉽지 않네요. 아무튼 되게 그때 팬들이랑 되게 논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완전히 답다. 네, 다음 38분이묘님께서 성민 씨 다음 중국어 젠말 놀이를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회화 휘 회이 휘 회화 휘 회이 회이 젠말 놀이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이죠? 젠말 놀이가 그래 회이 화회 화회 회 화회 님께서 예. 평준 씨 다음 세 개 이모티콘들을 모방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브리즈요. 하나, 둘, 셋. 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영어 없어, 영어 없어, 영어 없어. 좋아, 좋아. 그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 이런 친구 아. 사실 머쓱 이런 느낌. 아, 머쓱 이런 느낌. 자, 그럼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예.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셋. 어,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세 번째. 하나, 둘, 셋. 와! 무서워, 무서워. 감사합니다. 호, 귀요미네요. 예. 예. 타임러블. 타임러블님께서 앨런 씨가 작곡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요. 주결륜 말. 에? 말고도 좋아하는 중국 가수가 있나요? 아, 저는 평소에 EDM을 많이 아. 듣는 편인데. 짭짭 오케이. 짭짭. 네, 네 맞아. 그리고 그래서 작곡할 때도 그 장르로 많이 곡을 네 곡을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주결룬 말고 다른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저는 꽝량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에이, 네,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가수였는데 그, 이 가수분의 아주 유명한 곡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Yeah, yeah, yeah. Let's go. Let's go. 我愿变成 동화里 你爱的那个天使 张开双手变成翅膀守护你 아 이거 엄청 유명한 노래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멋있게 잘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예 거 예 이쪽부터 장고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거텐지님 네 정모 씨는 무슨 네임으로 멤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거예요? 아~ 전에는 이제 원진이를 함흥냉면으로 저장했다고 알고 있어요. 크크크크. 그 함흥냉면이 왜 함흥냉면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진이 이제 본명이 네. 함원진이어가지고. 아 원래 약간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많이. 네. 그럼 다른 멤버들 이제 순서대로 다. 네, 예, 예, 얘기해주세요. 우선 원진이는 아직까지 함흥냉면으로 돼 있고요. 아 예. 이제 성민이는 이제 엉덩이가 되게 특출나서 안성민이기 때문에 안덩이. 안덩이. 그리고 이제 형준이는 통영에서 왔기 때문에 통영에 살고 있는 통영준. 아오. 그리고 이게 길어요? 네. 아, 통영에 살고 있는 통영. 그러면 통영이 살 점점점점으로 나오잖아. 아니 다 나와. 통영 살고 있는. 그리고 앨런 형은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기 때문에 네. 룸메 형으로 돼 있고요. 간단하네요. 그냥 룸메 형. 저도 지금 정메 형 룸메 동생으로 돼 있어요. 아, 아 둘이 맞춘 거네. 그리고 우빈이는 제가 루비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루비 우빈이로 돼 있고요. 이제 태영이는 영태 하고 옆에 페페로니 피자를 좋아해서 페페로니 피자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되게 잘한다. 대박이다. 그리고 세림 형은 세림 형.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샘 형이라 돼 있고요. 아, 샘 형, 샘 형. 네. 그리고 미니는 이제 제가 연습생 때부터 미니 마니모라고 계속 놀려서 미니 마니모라 했다 너무 길어서 미니로 바꿨어요. 아, 귀엽네. 통영에 사는 통영군. 이건 제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이게 멤버들한테 정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팬분들도 그걸 아실 거예요. 예. 멋있습니다. 다음. 예. 네. 有颜任性，顺宝宝他家大姐姐李高荣。 오! 뭐야? 뭐야? 진짜 와! 뭐야? 잘해. 이거는 세상에 좋은 거죠, 이제. 와 대박. 님께서 예예. 예. 아직 시작 안 했군요, 아직. 시작 끝난 줄 알았어. 한번 더 다시 할까요? 유연런싱순宝宝他家的姐姐李高龙. 오, 야, 잘한다. 잘한다. 그럼 계속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빈 씨는 예.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선배의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오. 우빈 씨가 많은 노래들을 커버했는데 가장 잘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몬스타엑 선배님, 기현 선배님이랑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기현 선배님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예예예 예, 예. 많이 노래들을 커버를 했다고 했는데 네. 가장 잘하는 노래 잘했다고 생각하는 노래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그 이제 스토커라는 노래를 짧게는 아마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잘 잘해 크래비트입니다 와 멋있네요 환상 늦지 님께서 태영 씨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알고 싶어요. 자신 있는 모습이 진짜 좋아요라고. 맞는 질문이네. 어떤 네.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지 이게 하는 게 다 멋있어 보이고 그런 자신감에 뒷받쳐 있을 때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네, 무슨 일 하든지 자신감 있게 합니다. 와, 야. 아니 그래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이제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앞으로도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잉 링링 야오 링 야오 류 예예 님께서 강남 멋쟁이 박선 아 박 선생님 박 선생 강남 멋쟁이 박세림 선생님의 스타일링과 사진 찍는 비결이 뭐예요? 스타일링 팁들과 셀카나 다른 사람을 멋지게 찍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은 스타일링 팁이라기보다는 저는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고 살짝 옷도 개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영이 말처럼 살짝 옷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자신감 있게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이쁘다 생각하면 입으면 되고 살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카나 다른 사람을 멋지게 찍는 방법은 이거는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도 되게 많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나 각도 같은 거를 이제 남 찍어줄 때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네, 많이 사진을 찍다 보면 네, 생기는 그런 겁니다. 아, 네. 네. 많이 해봐라. 네. 태영이 미니도 님. 네. 아, 민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셀카 실력을 키우신 건가요? 아, 민희 씨의 셀카 실력이 아주 좋은데 이 자리에 셀카 몇 장 찍을 수 있나요? 오. 지금 사실 촬영 중이기 때문에 찍는 건 좀 곤란하고요. 네. 찍는 거는 촬영 끝나고. 아, 끝나고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아, 사실 셀카는 이제 멤버들이 자주 이렇게 찍은 사진 보고 좀 형준이나 마음 형들이 미야 이렇게 좀 찍어봐 해서 그 각도를 찍었는데 지금 또 그런 각도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멤버들한테 배우고 네. 또 하는 거네요. 예 끝난 거죠 이제. 네. 이제 또 단체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네 단체 질문 우리 리더 씨께서 샤오텐 도시완 님께서 멤버들은 러비티들을 위해 모닝콜을 해줄 수 있나요? 그 전무가 되게 잘하는 거. 맞아요. 전무님. 전무가 모닝요정이에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정모니 제가 이 알람은 이제 초등학교 때 듣고 학교 갈 때 깼던 알람이에요. 아 예.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러비티 정모닝 아침이에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딩딩딩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아 역시 모닝콜이 다 이제 각자 색깔이 다른데 여기도 되게 느낌 다르네요. 네. 마지막으로 모닝콜 한 명만 더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해줄 수 있는 모닝콜. 저는 살짝 조금 차분하면서 점점 고조된 느낌 말고 그냥 바로 일으키겠습니다. 아 같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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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오늘 우리 네. 감사합니다. 마오시난 환자르즈 님께서 헤비티 멤버 수가 아주 많은데 샤워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요? 숙소 생활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그 학교 가야 되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 최대한 그 동생들한테 양보하려고 해요. 왜냐면 일찍 씻고 자야 되니까. 아 눈물이 나네요. 아~ 네 멋있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 원래 다 네 아, 너무 좋을 때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크래비티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중국 러비티 분들한테 인사 말고 소감 아니면 뭐 그냥 러비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 네 해주시면 됩니다. 형이 중국어로 한번 중국어? 네 한번 해볼게요. 各位我们中国的 러비티 们很高兴能够来 소우 TV 跟大家打招呼然后非常高兴你们常常的支持我们给我们很多爱很多鼓励我们 Gravity 会一直努力的生长然后请大家给这一次的专辑 Gravity Hideout Season 2 The New Day We Step Into 很多关心 Yes, 非常感谢你们 Gravity, Gravity 我们非常爱你们 谢谢 아, 뭐 되게 사랑한다 뭐 그렇고 아,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다른 분들도 이제 네, 대표를 한 명 네. 네, 안녕하세요 러비티 항상 저희 크래비티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크래비티 이번에 시즌2 하이드아웃 더 뉴 데이 스텝 인트로 위 스텝 인트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소우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돌 샴팔라에서 또 이렇게 크래비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새 앨범 이제 크래비티 하이드아웃 더 뉴 데이 위 스텝 인투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짠 上班了，今天我上班。二三 ，Get closer， 大家好，我们是 Gravity。